중앙정부와 지방단체가 팀원 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업체에 대해 1조 2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.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이번 주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번 공급분은 기존에 발표한 5,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분과 지자체 공급분 6천억 원을 아우른 수치입니다. 최 부총리는 오늘부터 피해 기업에 대해 최대 1년 대출 만기도 연장한다며 이달 중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